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기억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28세 즈음에서 주저무간단이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기억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 편지를 무간단 단장인 하산 리자 후세인이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8일 인민무력보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격식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기억나는 김정은 동지께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사관 무관이 드리는 축하 편지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1호 주체 102 2013년 4월 4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크게 기여한 대상들에게 김일성 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 고수하며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여 당이 맡겨진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 크게 기여한 다음의 단체와 일꾼, 근로자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타향절에 즈음하여 김일성 훈장을 수여한다. 김일성 훈장, 단체, 라군 식료공장, 김일성 훈장, 개별, 송동규, 최경국, 박충진, 한일영, 신용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1호 주체 102 2013년 4월 4일 문기창, 리의정, 리신웅, 최숙명 동지들에게 김일성 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인재 육성, 국보적인 예술작품 창작 형상에 크게 이바지한 문기창, 리의정, 리신웅, 최숙명 동지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인 타향절에 즈음하여 김일성 상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어 나가자.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영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스무돌 경축 조선인민군 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백두산 총대로 최후 승리 떨치리가 9일 사이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용남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중앙기관의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반제민족 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 부부들과 무관 부부들이 공연에 초대됐습니다. 혼성합창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조선의 힘 여성 조음독창과 방창 전선길에 눈이 내리니 무용 우리의 총대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조국을 조남무적의 군역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견시켜 주신 위대한 김정일 대본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구가했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께서 최후 공격 명령을 내리신다면 침략의 무리들을 이 지구상에서 모조리 쓸어버릴 백두산 혁명가한군의 기상을 힘있게 펼쳐 보였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에 이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쳐갈 철속의 맹세를 다졌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스무돌 경축 평양시 청년 학생들의 시와 노래 모임 조선의 힘이 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축 시 4월의 환희, 남성 중창 동해번쩍 서해번쩍 빨지산 시기로다, 소합창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김정은 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것은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청년들이 받아하는 최대의 행운, 최대의 경사라고 격조 높이 구가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주체의 강성국가 건설과 조국통일비협 실현에서 선군 청년 전위의 본분을 다해갈 불타는 교리를 다졌습니다. 평양시가 선군 문화의 중심지 번복이답게 전국의 앞장에 설 때 대한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지금 시안의 곳곳에서는 3, 4월 위생월간에 자기가 사는 고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도잘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월매도를 찾으시고 군인들이 깔아놓은 저약돌을 보시면서 이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거, 군인들의 이 애국심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고리와 마을, 이 대학 주변을 군 누가 지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일 애국지를 가슴에 지닌 사람이라면 자기의 고려와 마을, 이 대학을 잘 꾸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 청년 대학생들은 이 태양절 전후로 우리의 이곳 대학과 고려와 마을을 더 훌륭히 알뜰하게 꾸리는 결심입니다. 온 나라를 선군 문화가 구현된 사회주의 선경으로 전변시킬 때 대한 당의 뜻대로 만경대 구역에서도 일꾼들과 주민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 공원 건설에 성실한 애국의 땀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고려와 공원을 잘 꾸리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다한 애국이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시피 우리 일꾼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공원 꾸리기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평양시를 주체 조선의 수도, 선군 문화의 중심지로 꾸리기 위한 댄바람 속에 노도나도 떨쳐나 조국의 향토에로 심장을 불태우는 일꾼들과 주민들의 모습은 시내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민군 군인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헌신적인 투쟁 기풍을 따라배워 여기 팔골공원에서도 선색 없이 꾸려놓은 공원을 잘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끝없는 헌신의 열정이 애국의 정신세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일을 시켜서 합니까? 이 공원을 정상 관리하는 것이 우리 공원 관리공들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화북지방에 있는 거기압과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동서해안의 대부분 지방에서 주로 개인 날씨였으나 온천 초당 13m, 남양 12m, 사립원 11m, 선천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쌀쌀했으며 강계, 해산, 해주, 원산에서는 약간의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에 높은 층 구름이 꼈으며 북부 내륙 지방에는 낮은 층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8도로서 평년보다 8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4월 10일 수요일, 음력으로 3월 초하루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중국 화북지방에 있는 고기압과 조선 동해 북부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1도 정도로 예상됩니다. 백두산 미륵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4m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현재 불고 있는 바람은 내일 새벽부터 약해지겠으며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방에서 오늘보다 3도 내지 5도 더 높아져 날씨는 비교적 따스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영하 10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고성 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8m 내지 1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1.5m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작은 배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